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절대 개념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될 절대 개념의 저자 최희철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강으로도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고, 우리 절대 개념이란 책은 아주 훌륭하신 저자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만든 책입니다.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수학을 더 올려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성적 향상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약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이걸 여러 번 반복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다른 저자 선생님들도 인강에서 자주 뵙겠지만 저도 인강 파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수학이 한층 더 빨리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만나 뵈서 반갑고, 절대 개념 잊지 마십시오. 항상 수학의 최고의 교재는 뭐다? 절대 개념이다.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십시오. 절대 개념, 절대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학이 한층 더 늘어날 수 있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랑 같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연습 문제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뭘 하자?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실수를 하지 않고, 그렇죠? 빠르게 또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그래프에 익숙하셔야지만 수학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그렇죠,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자세히 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존재하네요. 그렇죠? 일단 간단하게 뭐 A는 음수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뒤집어졌으니까요. 등등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출제자가 지금 요구한 게 어떤 거였냐면, 2차 방정식이 얘가 0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각각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0입니다. 이 0이란 건 뭐냐면 바로 x축을 의미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이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잠깐 이 그림 볼까요? 어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x축하고 어디서 만납니까?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죠. 우리는 얘를 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풀 때 아주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것이 근이고 근을 봤더니 마이너스 1과 3이 나왔네요. 근데 이 두 근에 합과 곱을 구하랍니다. 합은 얼마일까요? 네, 2가 되겠죠. 곱은 얼마일까요? 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근이라는 것은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점, 그리고 이퀄 0에서 이 0이라는 것은 항상 x축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죠. 2번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미지수가 나와 있네요. 중간에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예, 이게 키포인트죠.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얘를 우리가 중근이라 부르죠. 중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바로 이런 형태죠. 예,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 대표적인 특징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판별식이 0이다라고 문제를 놓고 푸셔야 되는 거죠. 판별식. 그럼 판별식은 뭘까요? 저기서. 자, 얘는 짝수 판별식이네요. 개수가 2니까요. 그럼 k-2, b'의 제곱, -ac니까 1 곱해지고 9 곱해져서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풀 때도 하나의 센스가 있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다 이걸 전개해주면 식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편안하게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는 9 넘겨주시면 되고, 그럼 k-2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래서 k는, 예, k는 예, 2 넘겨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5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예, k값을 구했는데, 실제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k의 모든 값을 합을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답은 바로 4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또는 이 식을요, 여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풀어줄 수도 있겠는데요. 얘 전개하시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근데 k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k를 일일이 구할 필요 없이 바로 개수가, 1차항의 개수예요. 예, 얘가 바로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라고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어떤 포인트?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중근. 그럼 판별식이 0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죠. 스텝 1이라 되게 문제들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정도에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문제, 또 세 번째 문제로 가죠. 2차 함수가 저렇게 돼 있고 직선에 돼 있는데 교점이 두 개이기 위한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래프의 상황 잠깐 보시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이 존재하는데 교점이 두 개여야 된답니다. 교점이 두 개.
예, 교점이 두 개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실근이 두 개 해야 된다. 그렇죠? 즉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예, 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판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저식을 정리해 볼까요? 일단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과 그렇죠? x k를 갖다고 놔야 이 근을 구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1차 함수를 넘겨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1 플러스 k가 0.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해 볼까요? 짝수네요. 3b'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8보다 작다 라고 해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실 건 그렇죠? 어떤 그래프와 어떤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라는 것은 두 식을 갖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겨서 판별 이 2차 함수가 나오면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교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로 가죠. 4번 문제는 예, 우리가 방금 풀었던 3번 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시했네요. 볼까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런 2차 함수 그래프와 y는 2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5에서 만난답니다. 어허, 게임 끝났는데요. 마이너스 1과 5에서 만난대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 상수 AB에 대해서 A제곱, B제곱을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미지수를 찾아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마이너스 1과 5라는 것은 어떤 거에서 나오는 근이냐면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와 E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얘를 넘겨주면 x의 제곱 a-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이 되고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뭐다? 마이너스 1과 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볼까요?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두 개를 합했더니 4가 나옵니다. 자, 두 근의 곱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5죠. 자, 근데 이 식에서 x의 두 근의 합은 얼마죠? 여기 나와 있는 그렇죠? e-a가 두 근의 합인데 얘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b는 얼마다. 예, 4라고 해서 a하고 b를 구할 수 있죠. 이 문제의 키포인트도 앞에서 말했지만은 근이라는 것은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다. 고3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이라는 건 뭐다?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죠. 5번 문제에서는 2차 함수 그래프와 또 직선의 그래프가 있는데 한 교점의 x좌표가 저렇게 돼 있을 때 이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유리수 AB 값을 구하래요. 자, 그래프 상황을 볼까요? 최고창이 음수니까 뒤집어져 있을 것이고 AB가 현재 기울기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대충 잡을게요. 그랬을 때 한 점의 좌표가 한 근의 좌표가 그렇죠. 이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전에 수업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계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이면 자동 2 더하기 루트 2가 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뭘 알 수 있냐면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것은 자동 또 다른 근은 얼마다? 2 더하기 루트 2라는 것을 자동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두 근을 구했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을 어떻게 놔야 되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과 ax 플러스 b를 갖다고 놓죠. 자, 최고창을 양수로 옮겨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8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되죠. 오케이. 이 식의 바로 두 근이 얘하고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먼저 정리해볼까요?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4가 나오고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합차에 의해서 2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을 나타내는 표현은 8 마이너스 a죠. 근데 얘가 4가 나왔으니까 A는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 얘가 곱의 자리죠. B-3이 곱인데 2가 나왔기 때문에 B는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4와 B는 5인데 유리수 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예, 4, 5가 바로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 또 기억하셔야죠. 교점의 좌표가, 그렇죠. 교점의 좌표가 바로 근이고 교점의 좌표가 2-√2라면 자동 또 다른 근은 뭐다? 2+√2. 그렇죠. 이렇게 근이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6번 가죠. 자, 6번 문제에서는 2차 함수가 있는데 그렇죠. 3일 때 최소값 6을 갖는다.
그때 상수 AB의 합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얘는 2차 함수의 단독적인 문제 같네요. 3일대 최소값 6을 갖는다. 이 두 가지 딱 표현으로 우리가 저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Y는 얼마다? X-3의 제곱 플러스 6. 오케이. 왜 최우창의 개수가 1이니까 1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A하고 B를 쉽게 구할 수 있겠는데요. 해봅시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는 얼마죠? 1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을 구하러 했기 때문에 답은 12가 되겠네요. 이 문제는 2차 함수의 그 상황에 따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2차 함수의 식을 제대로 세울 수 있냐 없냐라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쵸. 꼭지점이니까 3일대 6을 갖는다. 3일대 6을 갖는다는 게 꼭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특정한 범위가 있지 않는 한은 거기가 그쵸. 꼭지점에서 최대 아니면 최소를 갖는다는 게 2차 함수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문제로 가죠. 자, 7번 문제는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수학답게 그쵸. 범위가 나왔네요. X가 0부터 3 사이일 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왔다. 이때 A 더하기 K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네, 2차 함수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동시에 물어볼 때는 반드시 X의 범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되 어디만 관심을 가져라? 0하고 3만 관심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잠깐 볼까요? 얘는 그나마 땡큐네요. 왜? 대칭축이 나와 있죠?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 이렇게 되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예, 1이라는 값이 될 겁니다. 대칭축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은 얼마냐면 어디 x-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바로 a-1이라는 좌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어디만 관심을 가져라? 0부터 어디? 3만 관심을 가져라. 이 정도 떨어져 있겠죠? 여기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최대값이 오고 최소값이 K래요. 그럼 최대값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서 최대를 갖겠죠? 이 값이 바로 뭐다? 5라는 걸 알 수 있고 최소값은 어디? 바로 얘죠. 이 값이 최소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값을 찾아라는 거죠. 어디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5라고 그랬기 때문에 5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을 구해보죠. 이 식에 5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6-1 더하기 A인데 얘가 5랍니다. 그렇죠? 그럼 15에서 A를 더했더니 5가 나왔다는 것은 A가 마이너스 10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0이란 걸 구했고 A가 마이너스 10이면 얘는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랬을 때 최소값이 K라고 했으니까 최소에는 바로 얘가 바로 최소, 자동 최소값이 되는 거죠. 왜? 0하고 3 사이에 1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자동 최소가 되고 K가 바로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죠. 근데 두 개를 합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1이란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실 건 어떤 거냐면 2차 함수에서 저런 이런 범위, X의 특정한 범위가 없을 때는 뭐만 구할 수 있다? 최대 또는 최소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범위가 나와 있을 때는 최대 최소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좀 더 어려운 문제는 곧 배우겠지만 저렇게 범위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X의 범위가 안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문제가 이제 스텝 2와 스텝 3에서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렵고 그걸 잘 맞춰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 문제도 역시 2차 함수에 그렇죠?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와 있죠? 2차 함수가 있는데 그래프도 약간 좀 어렵게 엎어진 그래프가 나왔네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물어봤고 예, 최대에서 최소를 빼랍니다. 자, 그래프 잠깐 예측해 볼까요? 뒤집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니까요. 예, 잠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암산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암산하다가 대부분 여러분들 많이 틀리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전개해 볼게요. 예.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이 되겠죠. 예, 그림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x가 2고 그때 y좌표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디만 관심을 가져라고 그랬어요? 아하,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만 관심을 가지라고 그랬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이 정도 될 거고 마이너스 2면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만 관심을 갖네요. 여기만. 그럼 여기 나머지는 다 지워버려도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잘 안 보이나요? 네, 됐습니다. 그랬는데 최대 저 여기에서 최대값이 m이래요. 최대값이 m이니까 이게 바로 m이 되겠죠?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스몰 m이래요. 여기래요. 그랬을 때 얘에서 얘를 빼랍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인풋시키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바로 최대값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최소는 얼마일 때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때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13. 얘가 바로 최소가 되네요. 근데 최대에서 최소를 빼랍니다. 그러니까 답은 7. 7이 나오죠. 예,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x의 범위에 꼭지점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틀리지 않고 바로 쉽게 최대 최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별표하셔야죠. 네, 이거 안 나오면 예, 자기 학교 그렇죠? 엄청 안 좋은 학교입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이 문제는 별표를 여러 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수학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환의 그렇죠, 중요성. 치환을 하게 되면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치환의 중요성을 하나 알려주는 거고, 문제를 풀면서 또 이차함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과거 앞에서 배운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별표를 하시고 자 봅시다. 자, 이때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건 치환하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치환에 약간의 그 미세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푸실 거예요. 선생님, 얘하고 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래서 저 식을 치환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1, 이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라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쵸? 가능하면 계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나 같은 경우는 얘 전체를 t로 치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식이 바뀔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에 t 마이너스 2를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두 식을 치환을 했을 때 치환은 똑같지만은 이 식하고 이 식에서 우리가 실수할 확률이 더 주는 방법은 바로 아래죠. 왜냐하면 제곱을 해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얘는 제곱에 대한 요소를 좀 단순함으로써 실수할 수 있게 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약간의 차이지만 그래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환할 때는 무조건 같은 걸 치환하는 것보다는 약간 요령 있게 치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문제를 가죠.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t로 치환했으니까요. 네, 어디 마이너스, 그쵸. 얘를 치환했죠. 됐습니다. 아니요. 가죠.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에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t로 치환하는 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소위 별표를 주는 이유는 치환을 했기 때문에 별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치환 후의 범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치환 후의 범위. 우리는 저걸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의, 이 문제는 이제 t에 관한 이차 함수가 되지만 t의 범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t의 범위를 한번 찾아볼까요? x가, 근데 x의 범위가 따로 나오지 않았죠. 근데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2,-2가 꼭지점이고 2를 지나는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예요. 근데 얘가 t인데 x의 범위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최소라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얘가 t고 x라는 그래프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t는 항상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이 범위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소위 9번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고 별표를 두 개를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입니다. 얘를 치환하는 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치환 후에 t의 범위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y는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의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다시 식 정리했더니 t-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오케이.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별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 그려볼까요?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은 y의 범위니까 이제 y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죠. 어디 봅시다. 어디 얘 t는 자 1,-2가 꼭지점이고 그렇죠? 뒤집어져 있고 마이너스 1을 어디죠? 마이너스 3을 지나죠? 마이너스 오케이 이런 어디 꼭지점이 여기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예,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이겠죠. 이렇게. 근데 이 그래프에서 t는 어디만 생각하라?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는 이 정도 되니까 그렇죠. 여기만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최대값이 되고 최대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체크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키포인트를 보죠. 9번에서 왜 중요하다? 치환. 그죠. 치환이 얼마나 편하냐는 걸 보여주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은 뭐였다? 어떤 걸 치환하냐에 따라서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키포인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죠. 치환 후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치환 후에 범위. 치환한 데이터에 대한 범위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체크하시고 반드시 이 우리 스텝 1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다음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0번은 응용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중학교 때도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공포를 갖는 것은 활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되게 더 어렵게 느껴지죠?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길이가 20m인 끈을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벽면을 한면으로 하는 직사각형 꽃밭을 만들었대. 예. 길이가 20m인데 이 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철사가, 그쵸, 끈이 들어가지 않나 보네요. 그래서 한 벽면으로 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꽃밭의 세로의 길이가 x다. 그쵸? 그럼 여기도 바로 x가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는 20-2x가 되겠네요. 전체 길이가 20인데 거기서 2x를 뺐으니까요. 이렇게 됐는데 이 꽃밭의 넓이를 s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꽃밭의 넓이 s는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죠? 예, 꽃밭의 넓이를 구했대요. 근데 얘는 x가 a일 때 최대값 b를 가질 때 그때 a 더하기 b를 구하랍니다. 예, 이 s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 그래프죠. 일단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0하고 10을 지나네요. 그렇죠. 이걸 물론 전개해서 꼭지점 구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시설을 구하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소위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얘는 어딜 지나죠? 얘를 0으로 잡았을 때 0,10을 지나죠? 0,10을 지나고 2차 함수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진 그림이죠? 0하고 1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2차 함수 S의 그래프인데 여기는 당연히 어디가 될까요? 얘하고 얘의 중점인 5가 되겠죠. 그렇죠? 10이니까 5. 바로 5, x가 5일 때 s가 최대값을 갖게 되죠. 최대가 얼마인지 확인해 볼까요? 5 집어넣었죠. 5 집어넣었더니 5 곱하기 10이니까 예, 최대값은 50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s는 언제일 때? a가 언제일 때? a가 5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50을 갖는다. 근데 두 개 합을 구하라. 답은 55가 되겠죠. 2차 함수의 활용 문제지만은 간단하게 식을 세워서 얘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치수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편하게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이제 또 뭐 이 정도 여기서 우리가 9번하고 10번 문제가 가장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스토리인데 스텝 1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10문제를 배웠지만 어떻게 가장 중요했었죠?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게 교점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근이다. 그 다음 근이 하나냐 두 개냐 0개냐 판별식을 이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치환의 중요성.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죠? 치환 후에 T의 범위. 이게 스텝 1에서 잠깐 맛을 보여드렸던 거고 이제 스텝 2로 가면은 좀 더 깊게, 좀 더 어려운, 좀 활용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스텝 2로 가도록 하죠.